20전 전승으로 전무후무한 V10! 다른 지역에 어느 팀이 나오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군요. 왜냐? 어차피 우승은 T1이니까. 먼저 2002년생 트리오 중 LCK 파이널 MVP 오너. 정글 여러분, 오너와 상대할 때 버프와 강태는 아예 잊으세요. 어차피 못 써먹습니다. 다음으로 구마유시와 옆천기의 캐리어가 있는 파텀. 구마유시가 얘기했죠. 최고의 선수가 있을 팀은 T1이다. 그런데 요즘은 T1이 최고의 팀이어서 구마유시와 캐리어가 있는 건지, 아니면 구마유시와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T1이 최강팀이 된 건지 헷갈릴 정도입니다. 이어서 2004년생 만으로 18살 제우스. 이 기세 그대로라면 현역 선수는 말할 것도 없고 현재 프로게이머 데뷔 준비 중인 선수가 은퇴할 때까지 답은 제우스가 지배할 겁니다. 끝으로 불산의 왕 페이커. 여러분, 페이커는 이번 MSI에서 SK가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. 솔직히 페이커가 출전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더 나오고 싶어졌죠? 여러분을 MSI라고 하는 큰 무대에 빛나는 조연으로 만들어드릴게요. 어차피 항상 언제나 주연은 페이커입니다.